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먼저 한 것을 고지해드려요. 다시 이거 설명드리지만 나중에 뒤늦게 듣고 또 이게 착각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오늘의 날짜를 공개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서기 2024년 7월 28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고 지금 오전 11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게 좀 시간에 따라서 그게 정보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걸 인지하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다시 고지합니다. 자, 현재 서기 현재 서기 2024년 자, 여기 있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할 때 요거부터 먼저 알리고 해야 돼. 나중에 뒤늦게 이거 보고 시차를 이게 저게 잘못 알고 투자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보는 뉴스예요. 제가 트래픽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왜 그래요? 바뀌어버렸네. 이것도 해킹 들어왔어요. 해킹 들어왔네. 또 이것들이요. 아까 저기 뭐냐 뉴스 자료 다 없어졌네. 지금 어떻게? 지금 서학개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저기 미국 주식 사라고 막 꼬시는 뉴스가 막 여기 떴거든요. 보통 이게 제가 뭐 구글 쪽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작업이 들어와.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에서도 얘네들이 작업을 해. 네이버 다음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글을 작업을 해. 뉴스나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기, 시장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세력들이 그걸 작업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죠. 그럼 네이버나 다음 대부분 네이버죠. 거의 70-80%의 저기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해요. 그 이런 세력 애들이. 그런 자료를 올리고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는 길목자에다 그걸 보게끔 만들어. 그래서 최면을 걸어요. 저기 앞으로 어떻게 주식 떨어지니까 내 주식 어떻게 비싸게 사쳐먹어라, 개미야 하고 이렇게 해요. 자,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해킹 또 들어왔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어떻게 돼요? 서학개미들을 꼬시는 그림 하나. 미국 주식 사라고 쉽게 말해서.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테슬라 같은 어떻게 돼요? 기술주 같은 거 사라고. 그런 리앙스에 추천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그런 뉴스들이 아까 도배가 돼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 주식 이렇게 사라고. 특히 미국 주식 사라고. 네. 미국 월가에 큰 손들이 작업을 이렇게 야, 서학개미들아 내 주식 어떻게 비싸게 사쳐먹어라 이 새끼들아. 그래 나중에 반토막으로 어떻게 떨어져서 한강달에 가서 자살해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작업을 해요. 자, 이게 트래픽 분석이야. 이게 대중 심리 분석이기도 하고 트래픽 이건 저는 그냥 트래픽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리앙스의 뉴스들이 많이 나. 다 이거 월가의 큰 손들이 다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킹 들어왔어. 금방까지만 해도 서학개미들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 사라고 막 꼬시는 그런 저기 뉴스들이 막 있었어. 근데 다 지금 도망갔네. 개놈 새끼들. 지금 제 영상 보면서 해킹 들어왔어. 이것도. 나 같은 사람들이 폭로 못 하겠어. 금방까지만 해도 있었어. 서학개미들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 사라고 막 꼬시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 그 뉴스들이 그런 게 좀 도배가 돼 있었어. 이제 지금 싹 없어졌어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잖아.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스캔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금방까지 있었어.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없어졌어. 해킹 들어온 거야 이게. 제 PC 이쪽으로. 어차피 얘네들 내거 지금 모니터는 해요. 제 영상도 모니터고 제 흔적을 다 모니터링 얘네들.
개로 그냥 계속. 해킹 들어왔어. 아까 봐도 사업 개미도 어떻게 미국 주식 처먹으라고 지금 가격이 싸졌으니까 처먹으라고 어떻게 막 설레발치던 뉴스 기사들이 다 없어졌어 지금.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월가의 큰손 애들이 작업한 거야. 내가 조금만 했으면 전쟁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에 반토막까지 떨어져. 그럼 어떻게 지네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자기네들 주식을 누군가 비싸게 사쳐 드셔야 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야. 사학개미들을 어떻게 꼬시는 거야, 얘들이. 자,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자, 얘네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내 뉴스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해킹 들어와서 개놈의 새끼들. 내 해킹 들어온 거 이제 다 잡으면 사간다, 개놈의 새끼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뉴스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저걸 할게요. 네, 그 대신, 자, 요거 한번, 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민주당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된 접근을 취할 걸로 예상됩니다. 상의한 두 사람의 대북 정책 기조와 이에 따라 변화할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강재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며 자신이 다시 당선된다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이거 또 해킹 들어왔다.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어디 갔어? 내, 아까 그 영상 없어졌어. 아씨, 내가 다 준비했는데 또 해킹 들어왔어. 뒷골이야. 지금 내가 아까 뉴스를 보여주려고. 뭔 뉴스였냐? 지금 K-방산이 어떻게 돼? 잘 나간다는 그 기사를, 저기, 이 뉴스를 제가, YTN 뉴스를 지금 다 세팅해놓고 보여드렸는데, 개놈 새끼들 지금 다 해킹 들어가지고 지금 그 기사가 없어졌어. 뭐야? 아이씨. 지금 해킹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원래 이 기사가 아니라, 이 뉴스가 아니라 원래 K-방산이 지금 잘 나간다. 수출도 짱짱하게 잘 나간다. 이제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어. 진짜 준비해볼게, 씨. 씨, 해킹 들어와서 또. 에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빵 신청거 했는데, 빵 지금, 찾아오라고 지금 와서, 잠깐만 해서 끊고 갈게요.